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평가단 18회 우리 풀어보도록 하죠. 자, 18회는 계산 문제 연습을 위해서 계산 문제만 출제를 했고, 우리 계산 문제가 평균 9문제, 10문제 출제되는데 항상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자신 있는 유형을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연습하시길 바래요. 자, 1번 이제 경제론에서 우리 계산 문제인데, 자, 가격이 6% 변할 때 A라는 재화에 가격이 6% 변할 때 A 재화의 수요량이 3% 변했대요. 우리 가격과 양을 비교했을 때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라 그러죠. 비탄력적. 물론 이제 가격 탄력성을 정하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6%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다라면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0.5고 1보다 작은 값이면 비탄력이죠. 그래서 비탄력적이고, 두 번째 보니까, 자, 비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왔는데, 이 교차 탄력성은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할 때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를 구분하는 탄력성 값인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때 비수요가, 자, 비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보는 거고, 이때 비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해당 재화. 비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때 이제 다른 재화 가격이 원래 표현되면 좋은데 생략됐을 때 다른 재화 가격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생략된 건 자,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는데 이때 다른 재화 가격이 뭐가 있었냐면 A가 있는 거예요. 즉 A의 가격에 의해서 B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차 탄력성 식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니까, 자, 여기에 A 가격 변화율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B 수요량의 변화율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죠. A 가격 변화는 6%가 변했고, 6%가 상승했어요. 상승했다라면 플러스 6%라고 쓸수 있을 거고, 자, B 수요량을 보니까 12%가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2고 플러스면 대체재고 마이너스면 보완재 관계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보완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D만 나왔을 때 대체재인지 보완재 구분하는 건 쉽게 한 재화를 살때 다른 재화를 안 사면 이건 대체재고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때 사는 재화가 보완재죠. 안살때안 사는 재화고. 자, 보니까 A 수량이 안살때 B 수량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A 안살때 B도 안 샀으니까 당연히 A와 B의 관계는 보완재 관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답은 4번이고. 자, 두 번째 보죠. 우리가 좀 응용 문제로 경제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아파트 가격에 따른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 변화, 즉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경제학에서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다세대 수량이 변하는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다세대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다른 재화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나왔어요. 자, 교차 탄력성 원래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세대가 해당 재화가 되는 거고, 자, 이때 다른 재화를 보니까 아파트라는 게 나오네요. 아파트가 다른 재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따지는 것이 교차 탄력성인 거예요. 결국 해당 재화는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니까 소득이 4% 변했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였다. 이때 아파트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세대주택 수요량의 전체 수요량이 6% 증가했다라고 나왔어요.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를 봤을 때 소득에 의해서도 다세대주택 수요량이 변할 수 있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다세대주택 수요량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다세대주택 수요량이 변했는데 전체가 6% 증가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다세대주택의 수요량은 전체가 6%가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6%가 증가했는데, 자, 얘는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라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얘가 다세대 수량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두 개를 합쳤더니 6%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세대가 해당 재화인 거고, 이때 아파트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자,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따질 때 소득에 의해서 변한 것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교차 탄력성을 곱하는 거죠. 교차 탄력성을 곱한다. 이때 소득이 4% 상승했다고 나왔고, 소득 탄력성이 0.6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걸 곱하면 2.4% 되겠네요. 자, 근데 말이 없으면 정상재인 거예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세대 수량은 소득에 의해서 2.4% 변했는데, 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얼마가 변해야 전체가 6%가 증가되겠냐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3.6%가 증가되어야 이게 다세대 수량이 총 6%가 증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한 다세대의 수량은 3.6% 증가해요. 얘가 하나밖에 없네요, 답이. 자, 그럼 이제 교차 탄력성은 얼마냐?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값이 이게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다세대 수량이 될 거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5%가 상승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3.6이 되겠냐? 그러면 5% 곱하기 네모 값이 3.6% 나오니까 이 네모를 구하려면, 교차 탄력성을 구하려면 3.6을 5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3.6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0.72. 네모는 0.72. 이게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72 이렇게 계산을 했고. 자, 경제론에서 마지막 단계 응용 문제 내용이었죠. 자, 세 번째 보죠.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임대료를 250원으로 규제했다라고 나왔어요. 원이 빠졌네요. 자, 250원으로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건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임대료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규제. 우리가 임대료 규제했을 때, 자, 이론상 배경을 좀 본다라면,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자,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균형 가격보다 낮다라면, 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했으니까 수요자가 많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온다. 이 초과 수요를 공급 부족이라고도 이해했어요.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것을 초과 수요. 공급은 공급 입장에서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공급 부족이라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라면 초과 공급 상태가 아니라 결론이 아무 변화 없다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죠. 자,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초과 수요가 나오거나 아무 변함없다라고 나와야지, 초과 공급이라는 건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고 나온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초과 수요 아니면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가 이제 임대료 규제 문제가 나올 때 푸는 방법은 뭐냐면,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건 가격이니까 P죠. P가 250인데, 규제 가격을 대입했을 때, 자, 규제 임대료를 우리가 푸는 방법이 규제 임대료를 대입해서 만약에 QD와 QS, 수요량 공급량이죠. 자, 이렇게 나오면 답을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만약에 대입했더니 QD보다 QS가 많아서 공급량이 더 많다. 그러면 이걸 초과 공급 얼마라고 쓰면 안 되고,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무 변화 없다. 자, 이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규제 가격을 대입했을 때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수량이 많으면 초과 수요 얼마 답을 쓰면 되고, 만약에 공급이 좀더 많이 나온다라면 초과 공급이 아니라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한번 대입해 보죠. 자, 250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250을 이렇게 대입하면 2 곱하기 250이니까 500이죠. 그러면 QD는 1400-500이니까 900이라고,
자, 수요량은 90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250을 대입하면 4 곱하기 250이면 1000이죠. 그러면 QS는 공급량은 12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봤더니 자, 얘는 QD 수요량이고 얘는 QS인데 공급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가 초과 공급 얼마라고 하면 안 되고 아무 변함 없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얘가 수요 함수고 얘가 공급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제론에서 균형 가격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얘와 얘가 균형이라면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거예요. 그럼 균형 가격을 한번 먼저 구해 보죠. 그러면 1400-2p는 200 플러스 4p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넘기면 6p고 200을 넘기면 1200이겠네요. 그럼 p는 200이죠.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가격이 200인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균형가격보다 높게 규제한 거예요. 균형가격보다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만약에 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석한 거고 이런 규제, 임대료 규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빨리 푸는 방법은 규제 가격을 함수식에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에 직접 대입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정한 다음에 QD가 많으면 초과 수요 얼마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 QS가 많으면 이건 초과 공급이라고 쓰면 안 되고 결론은 아무 변함 없다 이렇게 결론 내야 돼요. 자, 임대료 규제에 대한 문제였고. 자, 4번 해보죠. 4번 해보니까 자, 3년 동안 매년 말에 1000만 원씩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연금 문제네요. 자, 이때 이 적금은 연금인데 이자율을 복리로 우리 계산은 언제나 복리로 계산하죠. 10%였을 때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물론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 R분의 자, 1-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자, 마이너스 N승 이런 게좀 복잡해서 사실 원리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우리가. 자, 수직선을 그려서 연금이 나오면 3년이면 세 칸을 그린다. 한 칸, 두 칸, 세 칸을 그리고 여기에 현재 쓰고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여기에 3년 말. 자, 그러면 연금을 매년 말에 넣었으니까 여기에 1000만 원, 여기에 1000만 원, 여기에 1000만 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연금 1000만 원이 세번 있으니까 원금의 연금의 총합은 연금의 원금만의 총합은 3000만 원인데 이걸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이것들을 모두 현재 값으로 당겨왔을 때 1년 만에 1000만 원은 현재 얼마 값어치가 있고 2년 만에 1000만 원은 현재 얼마 값어치가 있고 3년 만에 1000원은 현재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따져서 이걸 모두 더하면 이걸 연금의 현가라고 하죠. 연금의 현재 가치. 자,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할인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자, 얘를 땡겨 올려면 이렇게 1년을 땡겨 와야 되겠죠. 10%니까 R은 0.1이니까 1 플러스 R은 나누기 1.1에 1승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2년 말에 있는 이 2천만 원을 현재 값으로 바꾸려면 2년을 땡겨와야 되니까 나누기 1.1에 2승. 자, 얘를 땡겨오려면 나누기 1.1에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 계산기 몇번안 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연습했을 때이 수직선만 충분히 이해해서 분단하면 계산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보죠. 1000 나누기 1.1 하면 자, 909가 나오네요. 소수 좀 떼어버리고 909 이렇게 적어 놓고, 소수 점 떼고 적어 놓고, 자, 두 번째는 1.1을 두번 나눠야 되는데, 이미 계산기에 한번 나눠진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나누기 1.1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럼 826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 점 떼고 826 적어 놓고, 자, 그러면 얘는 세 번을 나눠야 되는데, 이미 계산기에 두번 나눠져 있으니까, 나누기 1.1만 한번더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751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751인데,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계산기에 751이 있으니까, 더하기 826, 826 더하기 909 이렇게 하면 2486.31 얼마 한번 나오네요. 근데 만원 이하는 절사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248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2486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자, 이 수직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면
이제 이 연금의 돈을 현재 가치로 모두 바꿨을 때 얼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이 연금의 미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이 돈들을 3년 만에 가치로 바꾸면 모두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천만 원은 그대로 3년 만에 천만 원이니까 뭐 이자가 붙을 필요가 없고, 얘를 3년 말로 바꾸려면 1년 뒤로 보내야 되니까 곱하기 1.1에 1승하면 나올 거고, 얘를 3년 말로 바꾸려면 자 2년을 할증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1.1에 2승 이렇게 해줘서 이 돈들을 모두 합치면 이건 연금의 미래가치 되겠죠. 자 원리는 연금의 돈을 현재로 모두 당겨왔을 때의 돈의 합이 얼마냐,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어떤 미래 시점으로 보냈을 때 연금의 총합이 이자까지 고려한 합이 얼마냐, 이건 연금의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5번 보죠. 세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영업 현금 수지가 워낙 중요하니까 암기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 한번 보죠. 가공기, 유비, 그 다음에 순부채 서비스에 순부채, 그 다음에 전세후, 이렇게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을 외웠고, 자, 다 빼주는데, 자, 기타 수입만 있다라면 영업 외적인 수입은 더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그럼 보죠.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5천만 원. 자 이때 기타 소득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버릴 거고, 자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10%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가능 총소득의 10%니까 500이 되겠죠. 그래서 500을 빼면 가능 총소득이 500이니까 얘는 4,500이 이렇게 되겠네요. 4,500.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를 빼줄 건데, 영업 경비를 보니까 250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250을 빼주면 4,250 이렇게 나오겠네요. 4,250. 자, 부채 서비스액.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연간 융자 월부금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니까 연간 융자 월부금 나온 얘가, 자, 원리금을 얘기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 1200만 원이다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에 1200만 원을 빼면, 자, 빼주면 30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소득세를 계산하는 식은 순이감세율이죠. 순이감세율. 이렇게 소득세를 계산하는 식이 있었고, 자, 그러면 순소득이 4,250이니까 4,250 빼기 이자가, 자, 이자가 800이라고 나왔고, 감가상각이 200이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에다가 세율이 20%니까 0.2. 그러면 3,250에서 0.2니까 3,250 곱하기 0.2 하면 650이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소득세 650을 빼주면 여기에다가 3050 빼도 상관없죠. 마이너스만 떼어주면 되니까. 빼기 3050 이렇게 하면 2400 이렇게 나오네요. 2400. 자, 그래서 2400만 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될수 있는데,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하면 좀 시간이 빨라지겠죠. 연습을 해보고, 너무 오래 걸리고 정확한 답을 한 번에 구하기 어려운 경우면 본 시험에서 일단 패스하고, 시간이 나오면 돌아와서 푼다 그랬죠. 무조건 처음부터 풀려고 달라들면, 이걸 집중해서 풀다 보면 5분, 6분 훅 지나가면 우리 다른 쉬운 문제를 못 푸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연습을 통해서 해보고, 시간이 좀 걸리거나 많이 실수하는 경우라면 일단은 스킵하고 다른 문제 풀고 시간 나오면 돌아서 푸는 걸로 이렇게 좀 정해놔야 돼요. 자,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였고. 자, 6번에 수년제 가치, 수년가라 그러죠. 할인법에서 수년가. 자, 수년가는 자,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즉,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죠. 유출의 현가. 할인법이니까 언제나 현재 가치로 봐야 되고, 유입은 수입을 얘기하고, 유출은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수년가. 이렇게 되는데, 자, 보니까 금년에 현재 현금 지출, 지출은 언제나 현재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값어치의 지출이 나온 거고, 내년, 1년 후를 얘기하는 거죠. 1년 후에 수입이 나왔어요. 이건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년가를 구하려면 우리가 얘는 대표적인 할인법이니까 자, 할인법의 특징은 수입은 장래 발생하는데 수입은 미래값을 쓰고 지출은 현재값을 써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합리적인 투자 분석이 안 되니까 미래 수입을 현재가치로 당겨와서 수입도 현재가치, 지출도 현재가치, 현재가치 시점으로 똑같이 비교해야 이게 올바른 투자 분석법이다라는 내용이 할인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1년 후에 수입은 이건 미래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하여? 첫 번째 할인하여. 할인법이니까 할인해서 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가를 구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할인하는 건 우리가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까 10%니까 R은 0.1이네요. 그러면 나누기 1.1에 1년이니까 1승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할인을 각자 해보죠. 각각 다 해보면 자, 6160이니까 6160 나누기 6160, 6160 나누기 1.1 하면 5600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5600 이렇게 나올 거고 4730을 4730 나누기 1.1 하면 4300이 나오고 3740을 3740 나누기 1.1 하면 3400이 나오고 2310을 나누면 2310 나누기 1.1 하면 2100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이건 미래의 수입은 이건 의미가 없고 이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꾼 유입의 현가 얘가 중요한 거죠. 유입의 현가고 얘가 지출은 현재 가치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여기에서 이걸 빼면 수년가가 나오는 거고 유입의 현가를 유출현가로 나누면 수익성 지수라 그러죠. 이걸 만약에 나누면 수익성 지수라고 하죠. 자, 문제에서는 수년가를 물어봤으니까 자, 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의 수년가는 얼마냐면 A의 수년가는 5600에서 5000 빼니까 600일 거고 자, B의 수년가는 4300, 4000이니까 300, C의 수년가는 400, D의 수년가는 10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수년가 가장 큰 건 A, 그 다음에 C, A, C, B, D 이렇게 나오겠네요. A, C, B, D 답은 3번. 자,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를 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할인법이니까 자, 수입을 뭐하여? 할인하여 수입 현재 가치를 구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수입 미래 가치는 버려버리고 수입 현재 가치에서 지출 현재 가치를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어렵지 않는 계산 문제 유형이니까 연습해서 자신 있게 풀어내야 돼요. 자, 6번에는 답은 3번이었고 A, C, B, D 자, 7번 보죠. 8억 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8억 원 대출받은 게 아니에요. 구입하기 위해서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자, 이때 A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 물어봤는데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네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우리가 공식이 있었어요. 자, 원금을 구하는 건 더 쉽게 자, 한번 보죠. 공식이 어떤 거였냐면 자, 1회차에 원금을 계산하는 건 대출액에다가 차이를 곱한다 그랬어요.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와 이자율의 차이를 곱하면 1회차 원금이 나오고 자, 이 1회차 원금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2회차 원금이 나오고 여기다가 다시 1 플러스 R을 곱하면 이건 3회차 원금이 나오고 3회차 원금 이렇게 원금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을 묻는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1회차 원금을 구할 때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 이자율 차이 이걸 곱한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1회차 원금은 자, 대출액이 400원이니까 자, 공 6개를 떼면 400원 빌렸다고 해보죠. 자, 저당 상수가 0.08 이자율이 5%니까 0.05 되겠네요. R이 0.05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차이는 0.08에서 0.03을 0.05를 빼면 0.03이 되겠네요. 자, 그럼 1회차 원금은 12가 되겠죠. 1200만원. 여기에다가 2회차 원금을 구하려면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죠. R이 0.05니까 1 플러스 R은 곱하기 1.05 이렇게 곱하면 12에다가 1.05를 곱하면 1.05는 12.6이 나오네요. 그래서 12.6 얘가 2회차 원금. 만약에 3회차 원금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다시 1.1을 곱하면 되겠네요.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12.6에다가 1.05를 곱하면 13점. 여기다가 다시 1.05를 곱하면 13.2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을 구하는 문제는 공식화가 돼 있으니까 자, 1회차 원금은 대출액 곱하기 차이 저당상수가 언제나 큰 거예요.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 이 차이를 곱하면 1회차 원금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이제 곱해주면 2회차, 3회차, 4회차 원금을 계속 구해 나갈 수 있다. 자, 얘는 2회차 원금을 물어봤으니까 12.6 이렇게 되겠네요. 5번 12.6 1260만 원이죠. 공 6개가 있으니까. 자, 8번 보죠.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액, 감가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감가 누계 또는 감가 총액을 얘기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정액법을 썼어요. 자, 정액은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보죠. 감가 누계, 감가 총액을 구할 때는 처음부터 감가 총액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1년치 감가액, 매년은 1년치의 감가액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1년에 감가된 만큼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하면 감가 총액이 나오죠. 그러면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1년치 감가액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하면 감가 누계액을 구할 수 있다. 자, 1년치 감가액은 얘가 정액법이니까 제조달 원가가 자 제조달 원가가 50년에 걸쳐서 매년 똑같이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원가는 언제나 기준 시점에서의 원가인 제조달 원가를 쓴다 그랬죠. 제조달 원가가 제시됐으니까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200원이니까 공 6개 없다고 생각해보죠. 자 200원에다가 자 50년으로 나눌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자 내용 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가 10%가 있대요. 그럼 내용 연수가 끝나도 건물의 나이가 모두 끝나도 10%는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가되는 만큼은 제조달 원가의 90%만 감가된다라는 얘기예요. 감가된다. 자, 그러면 200원 모두가 감가되는 게 아니라 200원의 90%니까 0.9를 곱해서 자, 이만큼만 감가되고 이 감가되는 만큼이 50년에 걸쳐서 나눠지면 1년치 감가액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잔존 가치가 10%가 남았다면 감가되는 비율은 제조달 원가의 90%다. 그래서 200에다가 0.9를 곱하고 50년 나누면 1년치 감가액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해줘야 돼요. 자, 준공시점이 2009년인데 기준점 2014년이니까 몇 년이 경과했냐면 5년이 경과했네요. 그러면 1년에 이만큼씩 감가가 되는데 얘가 5년 지났으니까 여기에 5년을 곱하면 자, 얼마가 되는지 계산기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보죠. 200 곱하기 0.9 나누기 50 곱하기 5년 하면 18이 나오네요. 그러면 18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00만 원이 감가 누계, 감가 수정액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감가 총액을 구할 때는 중요한 게 경과 년수를 꼭 곱해줘야 된다는 거. 1년치 감가액을 먼저 계산해서 1년치 감가액은 정액법을 쓸때 내용 년수로 나눠주면 되고, 잔존 가치가 있을 때이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만 감가되니까 제조달 원가의 90%만 감가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제조달 원가 곱하기 90% 0.9 이걸 50년 나누면 1년치 감가에 여기에다가 경과 년수 5년을 곱하면 감가 총액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원가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9번에 보죠. 거래 사례 비교법. 토지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나왔는데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건 대상 토지죠. 자, 그러면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 가격은 사례 가격에다가 우리가 암기했던 거 뭐냐면 사시지계면 해서 사시지계면에서 자, 사례를 대상에 맞춰주는 것이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그러면 사시지계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정보정은 사례에 사정이 개입됐으면 개입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것이 사정보정이고, 시점수정은 사례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바꿔주는 거고, 자,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 등은
사례를 대상 부동산에 맞춰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비율을 쓸 때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쓸 거니까 항상 사례를 대상값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면 사례값은 분모에 쓰고 이제 바꿔줘야 될 것이 뭐냐면 사정보정은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정상가격으로 바꿔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시점수정은 사례의 시점을 기존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고 자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요인, 비교 등은 사례를 대상부동산에 바꿔주는 걸로 자 이걸 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례분의 정상가격, 사례분의 기준시점, 사례분의 대상, 부동산의 이런 관계의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 상승식 계산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대상 토지에 주소가 나왔는데 이건 필요가 없고 면적이 110이라고 나왔어요. 기준점 2020년 9월 1일이고 자 사례께 이만큼 나왔는데 자료가 보니까 면적이 다르네요. 그럼 우리가 이 면적 요인을 비교해 줘야 되겠죠. 자 비교해 줄 때 자 면적 요인은 사례를 대상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사례는 120, 대상은 110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게 면적 요인 비교해 주는 거고 자 상업지역, 상업지역 비슷한 사례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슷한 걸 썼고 거래 가격 2억 4천, 자 사례 가격이 2억 4천이고 자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인데 자 보니까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자 얘는 거래 시점, 사례의 거래 시점이고 얘는 기준 시점이죠. 이렇게 할 때 5%가 올랐대요. 그러면 100짜리가 105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사례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얼마를 곱할 거냐면 100짜리가 105, 얘가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의 물가 상승 비율이니까 이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자 지역 요인은 대상은 인근 지역에 있는데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대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은 똑같을 거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자, 5번에 보니까 대상 토지는 얘가 주어네요. 대상 토지가 사례에 비해서 3% 우세하다고 나왔어요. 자, 대상이 우세하니까 우리가 해줄 건 사례를 100으로 잡았을 때 대상을 103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곱해줘야 될 건 사례분의 대상을 곱해줄 거니까 사례를 100으로 볼 때 대상을 103으로 보겠다. 이거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요인은 세 가지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곱해줄 거고 자, 사례가 2억 4천이니까 그럼 계산기에는 2억 4천 240이라 해보죠. 곱하기 12분의 11 공 하나씩 뗐고 그 다음에 얘는 1.05죠. 1.05 얘는 1.03이죠. 1.03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을 한번 보죠. 자, 240을 240 곱하기 11 나누기 12 곱하기 1.05 곱하기 1.03 이렇게 하면 23793 나오네요. 237.93 자, 숫자 똑같은 게 답이겠죠. 23793 이렇게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꼭 맞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문제가 거래사례비교법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꼭 연습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계산할 건 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 원리만 알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연습하셔야 되죠. 저 문제 거의 90% 이상 매년 거의 나오는 문제니까.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수익환원법. 자, 이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죠. 이 수익은 장래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서 환원이란 말을 할인이란 말과 비교할 수 있죠. 비슷한 말이고 그래서 가격을 정하는 건데 자 그러면 식을 보면 가격은 가액이 가격이죠. 장래 순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할인한다는 건 나누는 거니까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을 구하려면 순소득과 환원이율만 알면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기대율과 환원이율이 나왔는데 이 기대율은 이건 적산법에서 쓰는 얘기고 적산 초대비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할 때 적산법을 쓰고 기초가의 기대율에 필요 경비를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쓰는 것이 아니고 얘를 쓰는 거죠. 환원이율이 5%니까 자 여기에다가 0.05% 뗀 값을 쓰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순소득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주어진 자료값으로 순소득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 가, 공, 기, 유, 비 이렇게 순 썼고 자, 순을 구하는데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5천만 원. 자,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얘는 버려버릴 거고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줄 건데 가능 총소득의 5%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의 5%를 뺀 나머지가 유인데 그럼 5%를 뺀 나머지는 자, 얘의 95%를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직접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5천만 원에다가 여기다가 0.95를 곱하면 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보죠. 5천 곱하기 0.95 이렇게 하면 4750이 나오네요. 4750이라는 얘기고 자 영업경비를 보니까 운영비용이 영업경비죠. 근데 나머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영업경비를 구해야 되는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개인공부소감이었어요. 개인소득이나 개인업무비는 포함되지 않고 공실 및 불량부채도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고 부채서비스에 공부 부채서비스 포함 안 되고 소득세도 포함 안 되고 감가상각도 포함 안 되죠. 그럼 영업경비에 들어갈 건 이거 하나네요. 자 유효총소득의 30%래요. 얘의 30%를 뺀 나머지가 순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30%를 뺀 나머지는 70%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의 70%가 0.7을 바로 곱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0.7을 곱하면 3325가 나오네요. 3325. 자, 그러면 순 3325를 0.05로 나누면 되니까 0.05 나누면 66500 나오네. 66500. 66500. 자, 답은 이렇게 되겠네. 66500. 자, 그러면 수익환원법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어만큼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가는 총소득을 주고서 순소득까지 구할 수 있는 거. 자, 이때 포인트는 얘의 5%를 뺀 나머지가 유니까 여기에다가 0.95, 95%를 바로 구했고 자, 그러면 얘의 30%가 영업경비니까 그럼 나머지 30%를 뺀 나머지 70%가 순이겠다. 0.7을 바로 곱해도 얘를 구할 수 있더라. 순을 구해서 집어넣었고 환원율을 쓰는 거지 기대율을 쓰는 게 아니다. 환원율로 나누면 얘가 665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익가액은 665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계산 문제고 뭐 어려운 계산 문제보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용만을 좀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자,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풀어졌다라고 해서 그냥 알겠다라고 지나치면 본 시험에서 못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틈 나는 대로 자주 꾸준히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는 공부할 때마다 공부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투자해서 먼저 계산 문제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고 전에 풀었던 문제 또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매주 공부를 하면 아마 계산 문제에 자신감이 생겨서 계산 문제가 오히려 쉽게 느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학개론이 좀 안정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시기니까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래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수록 계산 문제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좀 대비한다는 마음에서 꾸준히 연습하시길 바래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